일단 태국민 그다음에 지성호 씨의 어떤 이런 북한발 어떻게 보면 마구 던지기식 뉴스는요. 우리가 저거부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왜 이런 그렇죠. 분들을 발탁했나? 저는 미래통합당의 좌충수가 오늘날의 태국민과 지성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국민과 지성호를 이용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강경한 자세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안보상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정략적으로 저는 태국민과 지성호를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시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나는 저들의 정보는 어디서 나왔냐예요. 만약에 휴민트와 연락하고 있다, 국정원의 휴민트와. 그건 이중간첩이죠. 그러면 이건 이중간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의 지적이 타당해요. 당신들 과거 행적을 보면 당신들 스파일 수도 있다.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야말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태국민. 그다음에 지성호가 만약에 과거의 국정원 인맥으로 휴민트로 여전히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그럼 그건 정말 국가적으로 진짜 큰일입니다. 그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요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예, 공천 문제. 그렇지. 두 가지. 저는 그다음에 저는 태국민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정보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까지는 뭐 태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의존하거나 휴민트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활동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 요원들을 통해서 태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전혀 오히려 철통 감시를 하고 경호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 위치에서 현재 최근에 탈북한 북한 주민보다도 저는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태국이나 지성호나 이런 얘기를 했냐? 저는 압박감이라고 생각해요. 공천에 대한 미래통합당에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잃으려고 공천을 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를 던져야 되는데 아는 건 없단 말이에요. 아는 건 없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정보도 없는데 그럼 이 시기에 우리나라 안보나 어떤 그 현재의 선거 이후에 조중동이 원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김정은 사망설. 그래서 국내 정치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저는 태국민과 지성호가 스스로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에 비해서 압박감에 의해서 이런 좌충수를 들 수,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압박감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전에 뭐그 베스트셀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진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 수준인데 왜냐하면 태용호 씨가 영국 공사한 거 정도 그리고 지성호 씨가 뭐 탈북자 정도의 그런 경력을 팔아서 수년간 지났는데 자신들이 대북 정부 중에서 가장 어렵고 근접하기 힘든 정부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99% 확신한다든지, 뭐,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가 확실하다든가, 특히 태국민 씨는 다시 또 지지 않고 조금 빗나갔을 뿐이고, 뒤에 있는 차량과 이걸 볼때 김정일 위원장이 위독했을 때와 같다고 끝까지 이거를 끈을 놓고 싶지 않아 해요.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이 정도 상태라면 계속해서 21대 국회에서도 태용호 씨와 지성호 씨가 이렇게 아말이에요, 아말. 아니면 말고시게. 사실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버틸 사람 정도의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호호브라더스의 맹활약을 계속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그 정보가 틀렸잖아요. 어쨌든 어디서 얻었는지 아니면 안 얻었는데 장문을 한 건지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휴민트와 직접 연결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지금. 당연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분들이 국회의원에 공천될 자격이 있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죠, 당연하죠. 탈북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웃긴 게 그러면 제가 저기 싱가포르에 우리 애가 잠깐 가서 공부했으니까 나 싱가포르에 가서 살면서 나 싱가포르 의회 의원이 될까? 이런 생각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예를 들면 꽃제비가 돼서 제비로 뭐 어떻게 고생했다. 그런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고. 진짜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 그런 공천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해봤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모든 자료에 접근 가능한 거예요. 정보를 연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1급 네. 정보를 취급 할 수 있죠. 1급 정보를 받지는 못해도 연락은 가능해요. 그렇죠. 연락은 그러니까 알 수 그리고 모든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회 정보위 가잖아요. 국정원장 만나요. 국정원 요원들 원하면 일부 만날 수 있어요. 네. 이게 맞느냐.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거는 잘못된 공천이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사실은 흔들라고 한 공천이죠. 미통당이. 그리고 이거는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간 거고 네네. 잘못된 공천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 국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갖고 오늘 청원을 보니까요. 21대 태영호 지성으로 뭐 탄핵소추안을 뭐 사람들이 올렸던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의원님? 국회의원은 탄핵소추가 없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소환도 안 돼요. 안 되고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제명 절차를 의결을 통해서 할 수만 있기 예. 네, 본회의 3분의 1을 3분의 2가 예. 3분의 뭐 3분의 2. 그럼 민주당 할 수 있어요. 제명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제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제명해야 된다고 왜냐? 생각해서. 이거는 형식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 맞아요. 내용상으로 보시면 예. 이분들이 만약에 정보를 취득했어요. 네네. 어떤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뭐를 할지 믿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면 정보에서 차단시켜야 돼요. 제가 보면 민주당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진보 우리 범민주세력 하면 190석 되니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안보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느끼면 저쪽에서 또 반란표 10표 정도 기대하면 한번 해볼 만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이분들 그러면 정 국방위, 정보위, 외교위 다 배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외통이나 국방위나 정보위는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면 교문이 갔다고 쳐요? 그럼 교육에 관한 중요 자료, 그거 어떻게 할지 아냐고요. 이게 진짜 현실적 문제예요. 상임위로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죠. 국회의원인데. 네. 참, 저도 이거 심각한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소 과격한 느낌이 들지만, 이분들 의정활동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요. 명예직으로 바꿔주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예직 회원. 명예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세비만 들어오는 걸로. 아니,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별의별 자료를 다 봐요. 네.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짜자잔, 네. 최민희 버전. 그 김어준이 만든 그날 바다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나오는 자료, 저 세월호 국정조사하면서 다 본 자료예요. 그 자료 많이 그 알려주시죠. 네, 다 본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때는 그게 그 중요하다는 걸 몰랐던 이런 거예요.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김현 의원도 똑같아요. 네. 다행히 그걸 그래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되죠. 민간인이니까. 전문가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네, 그런데 그 자료를 전문가들이 보고 이게 심각하다고 느낀 게 시간이 좀 지나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별의별 시시콜콜한 자료를 다 봤다는 거예요. 자원외교 국조할 때도 제가 별의별 자료를 다 보고 다 문제 제기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언론이 이제 뭐 외면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중요한 자료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태영호 지성호가 그런 제가 받은 자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소름이 쫙 끼쳐요.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은 안 봐도 될 만한 자료들을 너무 많이 봤죠. 전 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박근혜 못 받을 자료를. 침대도 보시고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죠. 그때는. 저는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경고를 했었죠. 아예. 세 번이나. 네. 이왕구 원내대표가 저한테 찾아와서 청와대 개들이 너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걔네들에게는 금 넘지 말아야 선을 네.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끔찍했던 거는 얼마 전에 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왔는데 김재원 의원이 그때 원내 수석 그렇죠. 부대표였어요. 저한테 네. 이 자꾸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답 폭로해버렸어요. 그 말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김현이 하지 말라고 언니 당한다고 근데도 해버렸어요. 그분을 JTBC 토론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선가에 만난다라는 그분이 원수란 뜻은 아니죠. 그만큼 떠올랐어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네, 정말 이거는 예, 진짜 국민들이 제가, 예.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국가 안보에 저분들은 저 북한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해서 여기 왔는데 또 우리나라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요. 전 걱정돼요. 저도 걱정됩니다. 근데 이번 진성호 태구민의 어떤 이런 마구잡이식 던지기를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랑 저는 가장 한심한 게 언론이에요. 우리 이따가 그냥 받아쓰기. 그냥, 우리 이따가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 하실 거예요? 저는 7시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가 허접한 거 누가 봐도 알 텐데 그거 하나 검증하지 않고 계속 저는 수구 언론이 부추기기 때문에 야 니들 이럴 때는 니들 이런 거 뭔가 얘기하라고 지금 국회의원 준 거야 라고 하니까 아는 것도 없지. 그냥 24시간 철통 감시 보호받는데 뭐 아는 게 없어. 아, 준 거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언론 수구 언론들이 부추김에 따라서 그냥 아무 말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라 이 상황에 그런 중압감에 이런 마구잡이에서 던지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따가 아니, 저녁 때 할 얘기가 많아서 잘 좀 네.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하신 그 국방이나 정보위 외통위 가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안행위 행안위로 됐나? 어느 부처라? 안행위 가면 우리나라 그 경찰 정보 안전이라는 거 다 보는 거 안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좀 안전해. 여성 가족이 거기 가면 또 우리나라의 그 여성 정책 다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명예 국회의원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지성호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명시키면 뭐 비례대표 이어받으면 되는 거고 태구민 씨 같은 경우는 재보궐 하면 되죠. 재보궐 하면 되는 거죠. 예. 좀 뭐 그러다가 그렇다고 뭐 미래통합당이 뭐 약한 지역도 아니니까 제가 미래통합당도 좀 받아줄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좀 쉽게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네요. 뭐 내일 아니, 그냥 근데 당장 제명시키라고 이게 그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법사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님. 네, 300명 중에서 그지? 우리가 범진도 다 합치면 지금 190명인데 합쳐도 10명이 넘어온다는 게 네, 박근혜 때는 50명도 넘어왔는데 아이고. 국가 안보라고 막 안보를 주장하는 애들이 안보 때문에 제명시키자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는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국민은 예, 명 이게 거예요? 그냥 원칙을 얘기하는 게 명예 국회의원 시키시라. 멍해를 지게 멍해 국회의원 두 명으로 네, 할까요? 네. 네.